오늘 먹을 음식은 짜장면 먹방 바로 보셔드릴게요. 요게 이제 북성으로 짜장면 탕수육 세트 16,500원입니다 이거를 일단 짜장 좀 해볼까? 지금 면이 좀 떡이 됐는데 살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띵동. 자, 본격적으로 한번 맛보도록 합시다. 이제 괜찮지 않을까? 아이고, 면이 살짝 아쉬워요. 근데 소스가 기가 막혀. 약간 훈제 맛이라 해야 되나? 북송로 불고기 맛이. 짜잔. 북송로 불고기 강조하는 거 보니 스폰 받았음? 강조도 못하겠다 이거. 이게 스폰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스폰이면은 면을 이렇게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탕수육 괜찮은데 뭔가 좀 질겨요. 내가 배달 시켜놓고 조금 늦게 먹어서 그런가 봐. 괜찮죠? 부먹이랑 좀 비슷한 단먹 담가놓고 먹을게요. 좀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개 정도? 역시 다이어트에는 제로 슈가. 반갑습니다. 아 맞다, 그 탕수육을 양념 소스에 찍어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네, 요거 한번 맛보여드려야겠네. 해가지고 괜찮아요. 나중에 주워 먹으면 돼. 딱 찍어가지고 소스 있죠? 소스에다가 일단 살짝 찍어요. 이렇게 약간 좀 짭달 짭달 짭달. 짜장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짜장 소스? 약간 요런 느낌. 짠. 담가놓은 탕수육 먹어줘요. 짜잔. 이번에는 얘를 면이랑 같이 괜찮은가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면이랑 같이 먹은 거 처음인데 이거 살짝 짤 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탕수육 떨어뜨린 거. 오늘 오이고추가 없으니까 좀 뭔가 식단이 너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서 초록색 채소를 먹어야 돼. 안 좋아 안 좋아. 단무지에 짜장면 싸서 한번 먹어줘요.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 닮았다.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꿈 같은 게 있어요. 세탁소보다는 난 나중에 PC방 차리고 싶어. 언제나 내가 가서 게임할 수 있는 PC방. 나도 PC방 차려서 친구들 모아서 놀고 싶었는데 꿈이 어렸을 때 진짜 막 그런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앞에 보면은 미니카가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문방구 사장님이 꿈이었어. 근데 나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건물주가 최고야. 탕수육이랑 짜장면 단무지 이렇게 삼합으로 먹어주세요. 아, 그럴까? 탕수육 단무지 삼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크니까 일단 한입 먹고. 맛있어. 한입 베어물고 다른 거 하나랑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탕수육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크니까 일단 한입 먹고. 소스에 한번 이렇게 찍고. 간장에도 살짝 찍고. 짜잔. 어마무시해요. 마지막 깔끔한 한 입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짜장면에 감자 들은 것도 있음? 아, 짜장면에 감자 들은 게 있음? 3분 짜장에 감자 있지 않나? 아, 정말요? 먹으면서도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짜장면에 감자 있는 걸 먹어본 게 어떤 거였냐면은 교회에 가면 주는 짜장면 아니면은 이제 학교 짜장면 약간 그런 거? 교회에 매번 주는 거 다르지 않나요? 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달란트랑 컵떡볶이. 그래가지고 컵떡볶이 가지고 바로 오락실 가고 그랬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와, 라스타님. 짠. 내가 늦게 먹어서 질긴 건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북성로 짜장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북성로 불고기랑 짜장, 신박하다, 괜찮다 했는데 먹다 보니까 뭔가 좀 먹방 끝, 바이바이!